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하루 미술 문화재계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소식은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님이 별세를 했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연합뉴스 시대의 지성치다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별세. 문학평론가, 언론인, 작가, 교수 등으로 활약. 암과 싸우며 말년까지 집필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축소지향의 일본인 지지로그 등 수많은 저서를 편했다. 26일 별세 향년 89세. 네, 1933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 호적상에는 1944년생. 한국의 대표 석학이자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다. 말년 암으로 투병하면서의 근영이었고요. 유족으로 부인 강인숙 영인문학관 관장. 영인문학관은 평창동에 있죠. 장남 이승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차남. 이강우 백석대학교 교수. 고인의 장녀 이민아 목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 검사를 지냈다가 2012년 위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유족 측은 5일간 가족장으로 치를 계획이다. 네, 저도 전 이어령 장관님 홍진기의 창조인상 시상식, 그리고 김세중 조각상 시상식, 영인문학관 행사 이런 데서 뵙고 했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세계일보 김동완 기자의 김 기자와 만납시다.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논란, 징용 눈 감고 유산 등재 꼼수, 일본 끝나지 않는 가해, 일본 정부 조선인 징용 문제 회피하려 추천서의 등재 기간 에도 시대로 한정. 네, 연합뉴스. 조선시대 백자 그릇 17세기 화원 그림 도구로도 썼다.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조선왕실과 공예품 학술대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혜선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지난 25일 이 연구원이 연 조선왕실과 공예품 학술대회에서 17세기 의궤에 기록된 화원 물품을 분석해 반상기로 알려진 백자 사발, 대접, 접시, 종지기 화원의 중요 그림을 도구였다고 밝혔다. 네, 오늘 조선일보 청색 사진예술로 스타덤. 멸종 동물 전시한 고상우. 이 남자의 푸른 호랑이가 청와대에 걸린 이유.
네. 조각가 고종수 선생님의 자제이기도 하죠. 매일경제신문. 미술시장 도도새 열풍. 1888년생 김선우 작가 모리셔스에서 영감 얻어 도도새 연작 선보여. 꿈 잃은 청춘들 잃어버린 낙원 그림에 빠지다. 엇갈리는 미술계 시선. 쉽고 명료한 화풍에 젊은 층 매료 평가. 경매가 과열 시각도. 네, 이 작가 간아트센터 전시 유튜브에 올린 바 있습니다. 네, 중앙선데이 갤러리 타티우스 로팍 서울에서 열리는 영국의 현대미술가 제이슨 마틴 국내 첫 개인전 수렴. 금속 표면에 수백 번의 북눌림 반짝이는 보자기 연상. 네, 위에는 까르띠에 티파니 럭셔리 주얼리 철물점에서 영감을 얻었다. 네, 중앙선데이 전시 단신. 수원 시립 아트스페이스 관교에서 열리는 아워 세트, 아워 레이버 곱하기 권오상전. 매주 토요일 김지연의 미술수환. 경향신문 콩과 들깨. 광주 폴리3에서 열리는 쿠폴리 콩집에 대한 이야기. 네, 세계일보 신병주의 역사 유적 탐방. 봉화의 종착지 남산 봉수대. 네, 한겨레신문 신지은의 옛날 문화재 보러 갔다. 한양의 상징대로 육조거리 특별조. 네, 매일경제 오피니언란에 세상 사는 이야기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30년의 빛과 그림자, 한국예술교육 새 집강년 한예종 설립 30주년 맞아 세계 10위권 도약하려면 쪼개진 캔버스 통합하고 창의적 한국적 인재를 키워야 한다. 네, 어제 이미 보도해드린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 재임명에 대한 기사들이 동정란에 났습니다. 오늘 위드 아티스트 작가와 함께는 아트코리아 방송과 협업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번 주는 남관 선생님을 소개했습니다. 1911년에 태어나서 1990년 벌써 타계한 지도 30년이 됐습니다. 그 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남관 파리 생활. 신동아 68년 10월 인터뷰. 또 나는 왜 파리를 떠났나 월간중앙 71년 12월. 이런 덜 알려진 얘기와 선생님이 68년에 충곡 미술상이 제정이 됐었을 때 처음 수상자였었죠. 근데 그 충곡 미술상, 고이동 미술상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졌습니다. 궁금하다면
유튜브 위드 아티스트 남관 네 곧 편집해서 올라갑니다. 오늘 도착한 자료들 네 화제의 책이죠.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동양 미술 이야기 강희정 선생님의 역작이죠. 인도 문명의 나무가 뻗어나가다. 네, 이 책과 동양 미술 이야기 2. 중국 사람이 하늘을 열어 젖히다. 네, 이 두 권 사회평론에서 나왔습니다. 또 한 권 이은기 선생이죠. 네, 르네상스 미술사학자죠. 중세의 침묵을 깬 여성들 힐데가르트 안젤라 카타리나의 비전과 미술 중세의 침묵을 깬 여성들의 비전과 삶을 미술을 통해 들여다보다 네. 사회평론 아카데미에서 나왔고 25,000원 모건대 교수를 지냈고 또 조각가 타기한 유용교 선생님의 사모님이었죠. 이은기 선생님의 책 네. 이 잡지 아세요? 라라 리빙 앤티크 앤드 리빙 아트 매거진 거기에 따서 라라입니다. 인터아트 채널의 김양수 대표가 만드는 잡지이고요. 이것이 통권 5호입니다. 이번 특집은 문화의 앞에서 다양성의 뿌리까지 신우아 주립 자포니즘, 코리엘리즘, 코헬리즘 그리고 곽계정 소개된 이런 잡지입니다. 자포니즘 리빙 앤틱 앤 리빙 아트는 고미술 디자인 예술의 삶과 조화하는 결을 드러내는 문화 코멘터리 매거진입니다. 네. 정가 12,000원 개간지 성격이죠. 네. 서울시립미술관 신진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 네, 세마 이머징 아티스트 큐레이터스 2021 전보배 이재석 이은솔 이연수 정수정 최모민 김지영 기획자 큐레이터는 이소라 권정현 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떠오르는 작가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요일 주말 되세요.